장일범의 K-Classic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K-Classic World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를 먼저 가봤습니다. 정말 꽃이 만발하고 또 투우가 있고 그리고 멋진 와인과 또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는 곳, 그리고 또 밤에는 달밤에 알함브라 궁전의 후원의 분수 소리, 그리고 아주 멋진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고, 따블라오에서는 집시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플라멩코의 도시이기도 하죠. 이 그라나다 함께 떠나봤는데요. 그라나다를 우리에게 아주 미감 있게 소개해 준 분, 바로 백석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전수진 씨였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네. 이 라틴 이 레퍼토리를 가지고 네. 멋진 독주회를 하셨잖아요. 네.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를 해서 무려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드리고, 저도 아주 그 라틴 레퍼토리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연주를 너무나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즐거웠고,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오셔서 연주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그라나다 또 아주 우리가 그 그라나다의 감성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라나다를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그라나다는 제가 한 4, 5년 전쯤에 네.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여름에 가서 네. 40도가 넘는 그 더위 속에서 네. 알함브라 궁전을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열심히 올라갔던 거가 기억이 나는 네,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라나다는 네. 네. 굉장히 화려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서린하고 고요한 그런 새벽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제가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 나오는 그런 느낌. 네. 그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라나다 하면 막 시끌벅적하고 네. 막 이런 걸 생각할 텐데, 또 왜냐면 그라나다라는 곡에서도 막 네. 시끌벅적하잖아요. 막 빠라빠빠빠빠빠빠빠빠 하고 막 그러는데, 아까 들려주신 그 이삭 알베니스의 스윗 에스파니올라, 이 스페인 모음곡, 이 곡의 그라나다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달밤의 어떤 네. 느낌, 그리고 분수의 느낌,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라베스크 문양. 네. 그 이렇게 라틴 레퍼토리로 네.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갑자기 나는 오늘 스페인과 남미를 얘기해야 되겠어 이러고 짜신 거예요? 남미라고 하면은 스페인어를 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남미는 가본 적이 없지만 네. 언젠가는 네. 가고 싶은 그 희망 네. 그리고 스페인은 워낙에 제가 사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곡들을 이렇게 그러셨군요. 네. 아주 스페인 정서가 참 그 쿨한 그런 정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또 느끼게 하는 곡이었는데요. 스페인에서 어떤 도시를 좀 가보셨나요? 제가 갔던 곳은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해서 바르셀로나 네. 대표적인 도시인 네. 그리고 그라나다, 그리고 세비야. 세비야. 네. 세비야. 네. 저 세비야 세비야만 못 가봤어요. 그 다른 도시 가봤는데. 근데 세비야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화려하다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꼭 가야 되겠다. 네, 한번 꼭 가셔야죠. 색채미가 막 뛰어나죠? 네, 그리고 모든 뭐 가로등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채플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 있는 이런 오너먼트, 그러니까 네, 장식들이 장식. 굉장히 저는 그보다 더 화려함을 본 도시가 없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와. 세비야 하면 또 까르멘의 무대이기도 하고 네. 세비야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정말 주도이고 그렇죠. 그래서 세비야 사람들은 늘 이렇게 보면 아주 그 얼굴 탠이 잘 된 그런 다 거뭇거뭇한 네.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아주 정열적이다. 네.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네, 네. 그리고 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 네. 그 작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세비야나를 다들 추는데 네. 그 장면이 이렇게 이러면서 막 추는 거예요. 그 춤이 아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네. 그럼 쳐보셨나요? 아니요. 플라멩코는? 플라멩코도 쳐본 적은 없습니다. 아, 보셨구나. 네. 네. 자, 바로 그런 그 컬러풀한 네. 이 에스파냐,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 세비야를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
세비야에는 정말 그 오래된 국립대학도 있고 네. 또 성당 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 또 가톨릭 그리고 네. 또 이슬람 네. 이 세 개의 종족이 너무나 훌륭하게 어우러져서 사는 대표적인 도시라서 도시. 네. 많은 사람들 이상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의 도시 세비야를 함께 이삭 알베니스의 곡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전수진 씨의 해석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세비야나 요 세비야에서 추는 춤이 세비야나잖아요. 네. 그 춤을 들려주실 건데 세비야나스 어떤 느낌으로 치셨나요? 세비야에 대한. 저는 그 화려함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코드들도 그렇고 네. 리듬도 그렇고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또 화려하고 이런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렇군요. 곡을 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옷을 갈아입으실 거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다시 옷을 또 네. 그 세비야 옷으로 세비야에서 직접 사신 거라면서요? 네, 사실은 세비야의 그 네. 오래된 동네 뒷골목에 있는 우연치 않게 발견한 곳이었는데요. 네, 네. 앤틱샵이었어요. 그런데 옷들이 막 걸려 있는데 네. 너무 생각이 딱 나서. 그러니까 네. 뭐 200년 전에 누가 입었던 옷 뭐 이런 거 무서웠겠네요. 거의 유령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신내림을 받아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좋습니다. 자, 바로 그런 세비야의 정기. 우리도 이렇게 느껴보면서 세비야나스의 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삭 알베니스의 곡 스윗 에스파뇰라 가운데서 세비야 함께 네. 들어보죠. 네.
스페인 근대의 민족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죠. 이삭 알베니스의 Sweet Española, 스페인 모음곡 그 중에서 이제 그라나다하고 또 세비야를 함께 우리 만났는데요. 그야말로 스페인의 색채미를 아주 또 멋지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세비야를 안 갔는데 정말 가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주였어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꼭 가서. 네. 근데 우리 전수진 선생님이 그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네. 스페인에 가셔도 와인 많이 드셨나요? 근데 사실 여름에 가면요. 제가 다 귀찮구나. 주량은 적기 때문에 맛은 좋아하지만 네네. 그래서 잘 못 마셔요. 너무 더운데 술을 제가 그럼 먹으면 네.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오히려 네. 저는 그럴수록 잘 마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스페인의 느낌을 아주 한껏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와인으로 유명한 스페인어를 쓰는 네. 그런 국가가 바로 아르헨티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렇게 노래하는 그 에비타도 네. 생각이 나고 뮤지컬 네. 바로 아르헨티나 스테이크도 생각나고 바로 그 아르헨티나로 가보겠어요. 축구도 참 잘하죠? 네.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 다 잘하는데 그 아르헨티나를 이번에 또 골라주셨어요. 네. 카를로스 구스타비노. 구스타비노. 와, 1912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88세의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아주 장수하시면서 또 곡을 네. 무려 500곡이나 썼습니다. 500곡 네. 썼는데 그중에 아직도 출판이 안 된 곡이 있대요. 미출판으로. 아, 빨리 우리가 출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분은 로맨틱 극치잖아요. 너무나 네. 아름답고.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실까요? 제가 노래곡 중에서 네. 좋아하는 곡이 이 로사 일 사우세 뭐 이런 곡. 그 장미와 소사나무인가 네. 뭐 그런 아, 너무 네, 너무 네. 좋아하는데 네.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그 곡 말이죠. 네. 네.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곡은 칸투스 퍼플라레라는 곡인데요. 짧은 네. 소품들이 이제 피아노를 위해서 노래를 쓴 거죠. 구스타비노가. 네. 근데 20개의 곡으로 돼 있는데. 네. 아, 12개의 곡으로 12개의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6곡까지만. 6곡만. 네. 아, 왜 반만 듣는 거죠? 시간이 시간상. 없어서? 시간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악회였습니다. 전수진 피아노 독주의 Viaje a la Música Latina, 라틴어로의 음악여행. 네. 거기서 연주했던 곡목이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셨던 곡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스타비노의 곡을 듣고 많이 놀라셨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청중들이. 네. 네. 그래서 그중에서 Cantos Populares para Piano, 피아노를 위한 유명한 곡들, 노래. 노래. 그러니까 뭐 네. 가요, 뭐 이런 느낌의 이제 곡이 되겠는데요. 정말 센티멘탈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네. 제가 그 이 구스타비노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뭐 라흐마니노프 같기도 하고 이 네. 아름다운 선율이 네. 뭐 두비시나 라베레에도 영향도 받았고 그러면서도 네. 굉장히 조성적인 네.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언제까지나 늘 20세기의 그런 경향과는 달리 네. 낭만주의를 끝까지 고수한 네. 그런 작곡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 곡에서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또 어떤 정서를 제가 좀 놓쳤을까요? 놓치시지는 않았을 텐데 네, 네.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칸투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단선율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화성적으로나 아니면 왼손에 쓰여 있는 반주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딥한 그러니까 무게감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네.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연주를 네. 사실 이 곡을 뭐 친 분들 보면 네. 다들 외워서 못 치더라고요. 다들 악보를 보고 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보면 진짜로 이 곡이 네. 쉽지는 않구나. 네. 듣기에는 쉬워도 네, 그쵸? 듣기는 아주 듣기는 너무 좋지만. 좋죠. 네. 근데 화성이 좀 진짜 네. 어렵고 스페인의 그 장식적인 면모 이런 네, 것도 네. 많이 들어있고 네. 아르헨티나의 정서를 또 우리가 이 곡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사실 뭐 말백 한 잔 하면서 좀 들으면 정말 좋지 어울리는 곡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Carlos Guastavino의 Cantos Populares para Piano, 피아노를 위한 유명한 노래들 이 곡 중에서 여섯 곡을 함께 우리 피아니스트 전수진 씨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아스트로 피아졸라하고 뭐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또 다른 음악, 이렇게 아주 아르헨티나인들의 서정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작곡가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구아스타비노의 그 서정성과 센티멘탈한 측면은 정말 그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네. 또 그런 정서가 아니었나. 네. 그걸 어떻게 또 잘 치셨어요? 아마 아까 입은 그 세비야의 드레스에서 그렇군요. 신의 이어간다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남미 나라 중에서 네.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아르헨티나인가요? 아르헨티나가 이과수 폭포랑 볼 수 있다고 저는 네네. 알고 있어서 네. 한번 그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말백을 한번 또 같이 고기랑 먹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라틴의 정서를 오늘 제대로 또 아름답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 또 독주에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해설은 저겠죠? 그렇죠. 해주실 수 있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피아니스트 전수진 씨와 함께 즐거운 라틴 음악 여행 떠나봤습니다. 카를로스 구아스타비노 그리고 이삭 알베니스를 마음에 품고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트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장일범의 K-Classic World가 또 더 앞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또 하루 보내세요. 장일범의 K-Classic World!